좋아요, 구독! 저희는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쪽을 봤어요. 종목들이 워낙 그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단기 반등이 나왔고 IT 쪽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쪽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퍼진다고 하면 어떤 쪽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랬을 때 로봇주 같은 경우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멘텀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반응이 있을 만큼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 부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기반이 연간으로 기본 20% 성장을 수반한다는 그 성장주, 주도주의 요건을 갖춘 상황 안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률이 강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지금은 비추세적 흐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들의 조정 정도를 놓고 보면 주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오늘 발표가 있었던 게 식약처에서 의료용 착용 로봇에 대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기존 로봇보다는 30% 이상 더 긍정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각 지자체라든지 병원 단체 이쪽으로도 확산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급화가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 모멘텀이 실제화되는지 네.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갈릴 거고 우리가 절대 주가라고 칭할 수 있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고점 부근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모멘텀이 현실화되었을 때 절대 주가 상단 부근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조정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런 모멘텀을 배제한 주가 흐름, 즉 하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이 발생했을 땐 주가 흐름은 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해볼까요? 제가 인탑스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절대 주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을 실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고점은 작년에 4월 정도 44,750원 그다음에 최근에 보핏과 관련해서 초도 물량 같은 경우가 이제 나갔다는 소식으로 1월 16일에 36,4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은 10월 27일에 23,650원 뭐 이 가격대를 감안을 하더라도 보면 절대 주가의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즉 보핏에 대해서 실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 안에서는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보핏에 대해서 조립 및 AS 담당의 역할을 하고요. 그 부분을 배제한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우선은 이게 실제와 대량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는 한 4만 원대 정도 이상까지도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에 저는 종가 매수 가능 종목으로 인탑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대량 생산 부분이 실제화돼야지 4만 원 이상의 목표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종가 매수라는 그 특성을 활용을 해서 목표가는 29,500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6,200원인데 이 가격은 최근에 1월에 발생한 가격대 하단을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인탑스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6,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가져왔어요. 지난주까지 테마 쪽이 짧게 볼 만한 거 가져왔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추가락 제한되고 좀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과 동반해서 같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야 될 건데 아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신상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분에서 어떤 그 신상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주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AI 반도체 얘기하게 되면 뭐 HBM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 계속 지금 하이닉스한테 계속 이제 뒷덜미가 완전 잡혀버렸거든요. 네.
2등이 원래 1등 찍힌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하이엔드 DRAM 쪽 오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HBM이 이제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2%고 삼성은 38%더라고요. 네. 와, 이게 10% 넘겠지 하면 이게 잡기 쉽지 않을 텐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작년 대비 가지고 이제 생산 능력을 2.5배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의를 다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 연관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이냐?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어, 들어본 종목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저 신상 좋아하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워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습도 조절, 이제 온도 조절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수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RAM 쪽을 보던 아니면 하이엔드 DRAM 쪽을 보던 이 온습도 조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 클린룸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에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THC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1인데 이게 기존의 전공정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세부 조정만 조금 하게 되면은 이제 HBM 후공정에도 좀 될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론 기사 보니까 거의 뭐 확정이 된 것처럼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예사가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 쪽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층 공정에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HBM 공정에 이제 전공정, 후공정 한 라인씩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예사 같은 경우는 실적 또 레벨업이 되게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네. 중요한 건 이제 신상주로서 네.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상장한 이후에 좀 네. 시세를 분출한 바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접근이 괜찮은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연끌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연끌해서 이 상장가에 다 반영, 공모가에 다 반영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시에 지금 그 신규 상장 프리미엄을 받지 않게 되면은 네. 한동안 주가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 종목 같은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그 반도체 설비 투자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설비차를 봤을 때 그쪽에서 이 회사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좀 받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가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워트 같은 신규 상장적 종목은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다시 가주게 된다면 그 흐름을 타고 워트 같은 그러니까 HBM 내에서 새로운 수혜주가 없을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보면 이제 워트 같은 종목들은 거기에 딱 이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네.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3,000원 잡았어요. 네. 여기는 말 그대로 분기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3,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 목표가 13,000원이면 추가적으로 보신 목표가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13,000원 가고 나면 얘기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가고 나서.